네, 유니티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겪는 첫 번째 문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디버그.로그를 통해서 한번 헬로 유니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버그 좀 해보는데 뭐야 색깔이 안 바뀌네요. 추천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뜹니다. 근데 뜨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저는 그냥 헬로 유니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요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해결하는 방법. 자 유니티 위 메뉴에서 에디트 그 다음에 프리퍼런시스로 갑니다. 그러면 익스터널 툴즈라는 메뉴가 딱 뜨는데 여기에서 맨 위에 익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뜹니다. 연결이 안 되는 분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선출되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도 되고 저는 이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브라우즈 누르셔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된 경로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로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dev env 돼 있죠. 여기 에디터 클라이언트 exe 파일입니다. 이 경로는 제가 영상 설명에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2017 버전인데 2019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만. 자 그래서 요거로 바꿔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시 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짠!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마우스 갖다 대도 설명이 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벡터3도 마찬가지로 뜨네요. 이야 이제 성공했다. 이제서야 유니티 입문할 수 있게 됐어. 끝.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직접 따로 설치를 하신 분은 여기에서 도구에서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 개발 요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설정이 끝나요. 다 되었습니다. 자 문제 해결.